이번 연구선 비하인드 투어를 함께한 분들은 럭비부츠 정재환 선수, 첫 트라이의 주인공 맹민영 선수, 그리고 세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김영환 선수입니다. 와! 아! 네, 이거 뭐지? 선수분들 별명과 함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과 2학번 김영환이고요. 이들은 김록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교과 14학번 주장정입니다. 별명이요? 별명이 없고 저는 애들이 칸이라고 애지 베이비로 칸이라고 계속 안녕하세요. 스포츠웨저 학과 14학번 굉장히 이러갑니다. 그 럭비부에서 관심 정도를 이번에 3연승을 하셨나요? 이번에 그러면 뭐 어떤 각오로 나오시고 어떤 요인이 있었기에 고려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각분들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며칠 전 진짜 정환이가 아마도 웃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정환이가 누구나 화가 나가지고 울더라고요. 애들이 제 눈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웃기게 말할 게 아닌데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었더니 애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네. 이번에는 그 트라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첫 트라이 소감부터 말씀해주신다고 15 이벤트에요. 그게 그 트라이 장면이 나온 게 인생 트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제가 잘 했다기보다는 성윤이랑 저랑 원래 그거를 몇 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졸업할 때 한 번 그게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테스트도 잘 줬고 그 전에 애들이 만들어 줬으니까 저 이렇게 주워 먹은 거 같아요. 한 500번 보더라고요. 진짜 가장 많죠. 그러면 김영환 선수는 스케줄에서 올해 시즌에 트라이를 경기전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였는지 찍으셨잖아요. 소감 좀 부탁드릴 것 같은데. 처음에 갈 때는 좋았고, 근데 눈으로 찍는 것 같고, 그래도 경기전에서 찍은 것 같고, 제가 1인 가운데 디펜스가 약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났었거든요. 시작 들어가기 전에 수비만 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늦게 들어갔는데 얻어 걸리고서 그것도 디펜스도 실패한 건데 디펜스를 잘못 들어갔는데 걔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놓친 거 그게 오히려 찬스가 돼버렸어. 그리고 저한테 딱 오더라고. 이기만 그러면 이번에는 각자 한번 이번 경기 연고전 한점 이번 우리 팀에서 이 선수가 최고였다라고 할 만한 선수를 각자 꼽아본다면 누구일까요? 전 강원재, 원재. 원재가 그 착한 친구인데 운동할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스크럽 짠데 가운데잖아요. 감독님한테 맨날 밥만 먹고 자라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시무룩해 있고 시합때 들어가니까 잘 자르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시합때. 저는 민영입니다. 4년 동안 그런 플레이를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 봐가지고 얘가 진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구나. 4학년 마지막 정기전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두 명 뽑고 싶은데 저는 정환이 형이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일본 가서도 시합도 한 게임도 한 10분도 못 뛸 정도로 하도 나오고 계속 하는데도 정환이 형이 주장으로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저도 뭐 후배들도 동기들도 보고 좀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조직력도 세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성윤이 형이 정한이 형이 시합을 안 칠 때 엄청 말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 그 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뒷면에 너 먹을 거 사준 형들 아니야? 너는 괜찮아. 아, 안 챙겨줬는데, 야, 진짜. 넘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선수들에게 직접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아, 나 얼마나 웃었길래 목소리가 나갔어. 따라단. 보여줘야지. 읽어줘. 맹민영 선수 여자가 많다는데 여자친구 안 맞나요? 처음부터 안 좋네.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남자친구를 하려고 없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개소리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한 이게 뭐가 이 영상에 보시는 분들 내가 오늘 끼워달라 해서 저거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제 여기 옆에 좀 여기 재보냅니다. 인스타그램 뭐예요? 제가 이래서 반종이에요. 3번 선수 몇 살인가? 3번 선수 신우성 체육교과 1호학번 체육교과 1호학번 신우성인데요. 거의 심지어 빠른이 고칠년 빠른 취미는 웨이트 웨이트 중독이에요. 1호네 진짜로. 얘 클럽 잘 다녀요, 인티어. 그래서 막 수영기로도 막. 수영기로도. 미안하다, 성아. 아, 재밌다, 이거. 아, 더워. 럭비 3연승한 소감, 내년에도 이길 예정인가요? 이거 질문이 아닌데? 질문이지. 이건 당연한 소리인데? 저희는 이제 정환이랑 저는 떠나가지만 후배들이 그 뒤를 이어 내년도 이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연고전 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일단 연고전 날 아침은 못 먹어요. 긴장돼서 뭐가 나오든 네, 항상 내 스팸이 나오는 거 뭔가 전통인가? 저 1학년 때부터 연고전 전날은 항상 스팸이 나오는 스팸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여러 가지 나와서 뷔페처럼 먹는데 스팸 나와서 네. 점심은 힘들어서 못 먹고요. 시합 끝나고 네. 무슨 먹을까? 그래서 저녁은 술이 술 이겨도 술 저도 술 기쁨의 술 슬픔의 술 이번에 분위기만 좋았나요? 지금 거의 4년 큰일 났어요. 왕이 감독님 같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술 먹고 아침에 들어오고 운동 시간 맞춰서 들어오고 그때 봤잖아요. 새벽에. 네. 아 새벽에 아니고 근데 밤이죠. 맨날 보는 거 같아요. 오늘 촬영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촬영해가지고 좀 어색한데 이제 졸업한 형들이랑 같이 이런 거 해가지고 추억이 나온 것 같고 재밌었어. 너무 좋은데? 저 이걸 처음 해보거든요. 네. 재밌네요. 맞아. 처음부터 그런 거. 우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희 5개부가 다 이겨서 다시 한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촬영이 이런 촬영이 맞죠? 네, 이렇게 동기랑 후배랑 같이 하게 돼서 되게 행복합니다. 우는 거 아니야? 뭐 돌아봐요. 올려줘. 아무 이제 울 일 없어. 네, 선수들에 대해 그리고 럭비랑 스포츠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